이 자리에 제가 섰을 때는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타강사.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일타강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는 일타강사일까.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납법으로 말하지 말고 미갈식으로 말하지 말고 두갈식으로 연역적으로 말을 하게 해달라. 결론부터 얘기하게 해달라.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일간지 기사는 제일 중요한 것을 첫 줄에 쓰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순서대로 그 기법으로 말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전하고 점점 덜 중요해서 중간에 가셔도 된다. 하나님이 저를 쓰는 어떤 그런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은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업이 어떤 거나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전쟁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략가예요. 이게 기본적인 제 직업이에요. 메신저로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전략을 짜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전략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제가 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말로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 말을 잘 쓰거든요. 나는 HCIA다. 난 CIA인데 헤븐 CIA다. 이런 말을 전하거든요. 마치 그 국정원이나 CIA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전략가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많은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각성을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특별히 전쟁하는 크리스천, 전사들 앞에서 하는 가장 수위가 높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두 갈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뭐 북한과 남, 이스라엘, 뭐 중국,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등등해서 그 전쟁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놓고 벌어지는 열등감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열등감을 가진 자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트럼프, 폼페이오, 펜스가 있는 백악관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취임식을 할 때 오늘 이 취임식에서 닐고렘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가 큰 이슈였어요. 그런 것이 막 미국에서는 언론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취임식 날 다 모여서 아, 오늘 저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 그분이 그날 그걸 알았는지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를 스페인어로도 부르고 한번 히브리어로도 부르고 세 번인가 부르는 걸 제가 들었어요. 더 노골적으로 불러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난 미국 선거 때문에 있었던 큰 사건이 1월 6일에 펜스 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정말 심각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날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미국 현실 정치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어 있는 2021년 1월 6일 사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그 사건 그때 펜스 부통령이 그 회의를 주재할 때 마지막 기도를 하는 채플린이 In His Holy Name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Holy Name의 이름을 모르나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그 말을 못하게 입을 막죠. 누가 그 입을 막느냐.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예수, Jesus라는 이름을 가지고 욕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Jesus라는 이름을 가지고 Association, 뭐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데도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예수 예수 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전쟁의 한가운데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을 놓고 벌어지는 뭔가가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면은 앞으로 전 세계 어떤 곳이라도 그 갈등의 핵심들을 먼저 간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어떻게 각자가 삶 속에서 반응하는가는 또 각자의 지혜의 몫인데 일단은 정답 알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저희가 이제 국제정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많은 국제정치학자나 국제정치 전문가가 성경을 잘 모르고 하거든요. 최소 창세기 이사여서 사대복음과 요한계시록 이 정도의 성경을 모르고 국제정치를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 세력이나 어떤 문명권이 좀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는 하나의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은 그 시각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세력 균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헨리 키신저 같은 국제정치학자인데 세력의 균형 또는 그 각 나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그 문명의 어떤 그런 특유함과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구원의 역사, History of Salvation이라는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정복하는 역사죠. 막 바꾸는 역사예요. 여러분 2023년이 어떤 숫자입니까? 예수님의 연세죠. 그 생신에 대해서는 좀 12월 25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확실한 것은 연세는 확실하잖아요. 2023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연세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Before Christ란 말도 폐지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보편력을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2023을 지우지는 못해요. Before Christ라는 말은 안 써도 뭐 어떻게 해도 지구는 돌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나라인 누구인가? 이 질문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사랑의 이름이라는 거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들이 되고 그분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는데 가족이 되는데 퀘스천 마크를 다는 사람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지 등등해서 온갖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다 동등한 지위에 계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소동? 이런 거 아닐까. 첫 번째 페이지가 유대 기독교 전통에 대한 거예요. 유대 기독교 전통과 한국 기독교라는 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데오 크리스티니티라는 단어를 들었을 텐데 이 단어는 이 말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데오 크리스티니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합한 개념이에요. 구약 없는 신약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없다. 이 주데오 크리스티니티라는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지 이 시대를 본질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말씀을 다양하게 이해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바울이 자신의 민족 유대민족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기 유대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지옥 가도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내 민족이 선민, 초전 피플, 선택을 받았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예수를 거부하니 이들이 참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난 너무 슬퍼. 차라리 내가 그냥 구원을 포기하고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주사파니 뭐 종북이니 이 사람들 다 자신들이 좀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민족을 사랑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버렸네. 사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살짝 짜증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유대 기독교 전통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신비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가장 나중에 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사실 먼저 택했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큰 아들이 동생들을 다 돌보고 나중에 자기 뭐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장자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해서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되죠. 아직 실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간 큰형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는 개념은 주데오 크리스티니티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 이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선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게 있어요. 거룩한 게 있어요. 일단 피하는 거 있는데 우리 각자가 이건 거룩해, 이건 안 거룩해 라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막 바꾸시거든요. 아,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이렇게 그 목소리는 항상 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보는 시각은 아마 더러운 걸 거예요. 허구나 이 아시아인들. 유대인 바울, 유대인 베드로에게 특별히 깨끗한 건 따로 있을 거예요. 티는 안 내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미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 뭔가를 금하실 때는 그 금에서 주님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한 것이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금한다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일 때.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은 뭔가를 금한다는 것은 사랑일 때만 옳다는 거죠. 사랑일 때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선교가 어렵습니다. 끝도 없이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돼 있거든요. 그 끝판왕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는 다 더럽거든요. 이 유대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는 말, Tradition of Judeo-Christianity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법에 쓰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이것은 종교 개념으로 통하지 않고요. 정치 개념 또는 법적인 개념으로 통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할 때 이 이름으로 In the Tradition of Judeo-Christianity 이런 걸로 쓰는 일종의 법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구적인 법과 도덕의 근본적인 가치 토대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고 서구 문화에 미친 종교적인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인데 정치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아브라함, 엘리야, 모세 등 이런 인물을 공유한다. 미국 사회의 확고한 전통이다. 이 얘기는 왜 있냐면은 말시 버시스 체인버스라는 1983년 소송에서 그 입법 기도, 미국에서는 채플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입법 기도를 꼭 기독교 목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마녀 좀 하면 안 돼? 마녀도 좀 시켜줘. 이런 식의 소송을 낸 거예요. 그때 미국 법정이 아 우리는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라고 법리를 구성을 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한국 민법에서 미풍양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말하자면 엄밀한 잣대를 쓰기 힘든데 판사의 재량권을 좀 허용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나라 사람들 아니면 그 사회 사람들이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 개념이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예요. 유대 기독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유대 기독교라는 것은 이 특이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미국 수정헌법 1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1791년에 수정헌법 1조와 1776년에 있었던 독립선언서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인데 둘이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1776년 페이퍼에는 천부인권을 선언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만든 나라라는 걸 선포해요. 그런데 미국이 정작 건국을 하고 헌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논쟁을 해서 1791년에 아예 Freedom of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요.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꼭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 뜻이 아니고 기독교 좀 편하게 봐. 국가가 왜 그렇게 방해를 하느냐. 그 당시만 해도 국가가 성공회를 토대로 하는 영국이었기 때문에 너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좀 종교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자는 뜻이었어요. 그 구절을 가지고 200년이 넘고 230년이 된 미국에서는 이것을 기독교를 파괴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성경을 못 읽게 할 때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못 세우게 할 때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1776 독립선언서와 1791년에 수정헌법 1조 이 두 개를 갖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수정헌법 1조가 찌그러져요. 그게 미국의 특이한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동성결혼 같은 걸 강조하는 그 그룹들이 사실 1776 페이퍼를 너무 싫어해요. 천부인권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의 갈등의 본질을 전부 이해를 하고 노골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돼. 이게 우리 전통이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트럼프 대통령은 딱 등장하자마자 천부인권위원회를 만들어버려요.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천부인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라는 것,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제발 좀 까불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번 더 만들어요. 1776위원회, 1776, 그것도 똑같이 천부인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위원회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딱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위원회를 폐기하는 것, 그게 첫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전부 알고 싸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수정법 1조와 천부인권 1776 페이퍼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오면 그래도 미국을 만든 유대오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파운데이션은 아무도 거부하지 못해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얹는 거는 아무도 말 안 해요. 미국이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많이 헤매지만 어느 순간 되면 또 제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 좀 믿음이 있죠. 더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바로 이 유대 기독교 전통이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 됐다는 것. 우리 싱크탱크에서 법치자유민주연대에서 1776 천부인권, 이 천부인권 개념하고 이 천부인권 개념이 UN을 만든 파운데이션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에요. 동일한 개념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용어는 좀 달라졌어요. 불가침이라고 말해요. 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이 천부인권 선언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1919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First Korea Congress라고 하는 첫 번째 한국 의회. 이 여기서 서재필, 이승만, 유일한 등등의 한국 인사들이 모여서 이 천부인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부인권 선언을 하게 되는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 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아주 저명한 랍비였어요. 유대인 랍비. 유대인 랍비가 쓴 책 Christ Finds a Rabbi라고 하는 책을 곧 낼 거예요. 그 첫 번째 문단에 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자기 집안은 랍비 중에서도 굉장히 저명한 랍비 가문인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를 다섯 차례 만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우화가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아주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나라를 만드는데 관여하신다. 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하신다. 그게는 엄청나게 전쟁이 세게 붙는데 제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일이다. 말하자면 특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전쟁하는 크리스천이에요. 전쟁하는 크리스천들은 불편하게 살겠지만 아마 천국의 집이 클 겁니다. 우리는 평화 시대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그런 성도가 아니고요. 전쟁, 유사히로 지금까지 전쟁하시죠. 구원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소수의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수가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유대 기독교라는 개념은 사실은 건국의 키워드입니다. 이 시대에 왜 이 키워드가 천부인권, 유대 기독교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나오느냐. 그것은 이제 곧 통일이 가깝기 때문이죠. 가까운 게 뭐 몇 년인지 이 얘기까지는 못하는데 확실히 가깝습니다. 유대 기독교,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라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을 만들어낸 그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실 그 말을 또 빼자는 사람은 또 없어요. 한국에서 놀랍죠. 우리나라가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 전통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정치 영역에서의 싸움은 다시 한번 이걸 거부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1948년 8월 15일에 국가가 선언된 것을 다 숨겨요. 더불어민주당도 숨기고 국민의힘도 숨겨요. 그때 헌정이 시작됐는데 건국은 숨겨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죠.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 우리 부모 나라가 있고 조상 나라가 있죠.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죠. 그것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그 바탕에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가 있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인정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열등감이죠. 지금 적어도 그런 면에서 현재 정치권의 정당들이 모두 이걸 숨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죠. 정부를 잃은 상태죠. 망명 중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씩 탈환하고 있어요. 탈환될 겁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나라가 1948년에 태어났는데
주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해 인정해 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도 전파하거든요. 일단 신앙의 자유 먼저 그냥 줄 테니까 그냥 그럼 각자 알아서 믿기로. 이게 바로 기독교 이상의 기독교예요.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 이상의 기독교도 있거든요.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세계죠. 우리 지금 북한을 모두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오기를 기도한다. 이슬람 세계에도 중국에도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편성이고 위대함이죠.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가 아니고 믿도록 자유를 주는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역설적인 거죠. 우리가 진짜 하는 일은 신앙의 자유함이죠. 자유. 모든 문명국의 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예요. 유대 기독교 전통과 한국 기독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 이렇게 했는데요. 통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새로운 민족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에, 반석 이에 새로워진 민족.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민족의 영웅을 김일성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정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없는 민족주의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물어보면 김일성 택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었는데 지금 이 질문에 당연히 이승만이지, 하나님이 이승만을 써서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소수가 됐거든요. 너무나 악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새로운 민족을 향하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선 민족입니다. 그래서 감상주의적 또는 근본주의적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 없는 민족이 없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일단 민족의 중생, 거듭남, 대한민국이 조선 나라가 거듭나서 대한민국이 됐다는 건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많은 고난을 겪어서 이 민족의 중생과 새로운 전통의 확립, 새로운 전통은 인습을 다 지우는 거죠. 조선이 좋으면 조선이 자국민을 40% 이상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 인습까지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조선은 지워야죠. 지금 북한에서는 40%가 아니라 80%, 90%, 100%에 가깝게 다 노예로 만들었어요. 김일성 가족이. 그런 거하고 민족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말하자면 새로운 전통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과한 전통이에요. 새로운 도전은 친북, 반미, 반기독교, 친이슬람이 지금 연대를 맺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요즘에 제가 새로 만든 말인데 음란 세계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적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지혜를 이룰 수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누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렇죠. 소련이죠. 소련 사람들이 거의 3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사실 연합군이 싸운 것 같지만 50만 정도밖에 안 죽었어요. 죽은 사람 숫자로 한다면 미국, 영국도 각각 50만 이하예요. 근데 소련은 3천만, 나라 하나가 없었거든요. 근데 또 히틀러가 어떻게 그렇게 힘을 벌었느냐,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할 때는 공산주의에 반대해서라고 하는 얘기가 정설이거든요. 그때 이미 1917년, 18년에 러시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로 독일 사람들이 극우를 택했다. 정설이에요. 악은 하나가 아니에요. 악은 악을 미워하면서, 악과 싸우면서 더 큰 악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도대체 뭐야 이 세계라는 것은. 이번에 그 푸틴이 전쟁을 하면서 신나치와 싸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가 나치와 싸워서 나치를 폐퇴시켜서 이 인류에 큰 기여를 했다. 저는 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물었거든요. 지금 봐봐, 북한 주사파 아니면 범세계공산주의, 차별금지법을 지금 온 세계에 지금 주장하고 다니는 음란세계화 세력, 유대자본세력, 누가 제일 나쁜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좀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다. 예전에 처칠이 실제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저 정말 스탈린 너무 싫은데 히틀러가 너무 더 심하니까 일단 스탈린하고 손잡자, 그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세상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악을 다루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룬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악과 악이 싸울 때 우리가 어느 악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에 대한 믿음을 갖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이 세상을 전쟁을 하지만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승리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악은 악을 먹고 자라지만 결국 풍선처럼 터져버린다. 김일성 세력이 악하냐, 뭐 아니면 시진핑 세력이 악하냐, 뭐 아니면은 음란세가 세력이 악하냐, 온갖 것 다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내 안에 나 자신도 죄인이잖아요. 사실 나도 악한 거 살짝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온갖 종류의 악들 속에서 죄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그래도 선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싸움은 우리가 어떤 한 특정한 세력의 편을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사랑이고 방법이거든요. 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우예요. 사람들이 목표에만, 골에만 집착하면 하우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순간에도 결국은 어떻게에 대한, 하우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이제 교수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드론 반대 운동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반도를 보면은 사실은 그 디캐피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수뇌부만 제거하면 북한 사람들도 좀 자유롭게 되는데 드론이 조금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생각 좀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의 수뇌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한테 있는 중요한 기도는 북한의 자유도 평화롭게 오기를 바라죠. 저는 한국에서 있는 많은 갈등들이 그 방법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파라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발을 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좌우라고 할 때, 좌파 우파라고 할 때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악한 것을 좌로 포장하거나 우로 포장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떤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 이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좌파라고 해서 너무 미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고향은 경상도인데 특별히 그 호남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특이한 경상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도 여수로 다녔거든요. 윤미향 씨나 뭐 김두관 씨나 너무 이렇게 정복으로 흘러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픈데 제가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그 호남, 영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쓸데없는 그 갈등도 좀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좀 필요해요. 나중에 끝까지 가면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겨요. 승리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잃지 않는 것, 북한 변화의 영적 의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일단 다 같이 읽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북한 변화의 영적인 의미는 결국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인류가 참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그 20세기 역사에서 그 독일과 일본이 용서받은 것이 참 신비한 역사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해서 식인육을 받다고 하거든요. 식인육.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 대한 기본적으로 혐오가 좀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로서 티를 내지 않고 미일 동맹은 굉장히 확고한 거잖아요. 지금 20세기 후반의 역사적인 참 신비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를 했던 독일과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그래도 용서받은 것.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도 특별히 그 김일성 가족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는가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일들과 함께 북한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것. 그 나라가 저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은 북한 접근의 전략이라는 부분을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뭐 이념이고 뭐고 일단 두 번째로 일단 먹는 거,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도 좀 먹이는 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회복. 말하자면 북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을 지우는 것. 저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봤을 때는 북한 통일돼도 북한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 우상 숭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북한 집집마다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 안 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가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상 막 없애려고 그러면은 막 싸우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게릴라전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 모택동 우상을 못 지웠거든요. 그 현실이 지금이에요. 지금 시진핑이 결국은 앙시앙 레짐으로 구체제로 모택동으로 돌아가는 세계에 아주 큰 폐를 끼치는 그런 사태가 됐는데 지금 김일성 동상을 지운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끝내는 건데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히틀러라는 등장 그리고 스탈린의 러시아, 소련 많은 종류의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들이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급으로 센 악을 인식을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김일성 세력의 악이라는 것은 종류가 되게 특이해요. 그 특이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제가 아까 음란 세계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은근히 전 세계에 이 동성 결혼 같은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세력도 굉장히 악한 세력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전부 다 수익 창출 같은 거 다 막아버려요. 그 손은 누구일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은 종류가 다양한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북한이라는 악은 참 인식이 어려워요. 가장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우상화라는 측면에서는 인류 역사 최고봉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되게 특별한 종류의 악이에요. 그것은 또 모택동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스탈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 얘기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갖고 있는 북한 악이 갖고 있는 그 유니크니스, 그 특이성에 대해서 지금 한국 지식계가 인식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문제의 굉장히 핵심은 제도권의 전반적으로 종북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력은 정북이에요. 이제 부인하는 사람도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십계명에 대한 회복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어겨서 국가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해버리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레위기 26장 27절 33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벌이 있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대낮에. 지금 다시 아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북한의 우상 숭배를 끝내는 것은 굉장히 핵심입니다. 십계명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세상의 그 온갖 싸움들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새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 주체 연호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체 연호를 전 세계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가로하고 꼭 2023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바로 진짜 열등감이죠. 근데 일본은 지금도 2023도 안 써요. 여전히 천황의 연호를 쓰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1946년 천황을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해라. 메가도가 이렇게 인간 선언을 시켜버렸어요. 일본 헌법의 별명이 메가도 헌법이에요. 겉만 천황제고 속은 자유민주주의 기독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일 동맹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지금 일본 사람들이 계속 지우고 싶어요. 1장 천황장이 끝나고 나서 2장 처음 구조, 헌법 구조가 사실은 일본을 미국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종속시키는 조항이거든요. 아마 일본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그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망신을 주지 않고, 일본 사람들도 망신을 주지 않는 방식이 그냥 천황한테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죽지 마시고요, 그냥 인간 선언 하세요. 신이란 이름으로, 카미가제란 이름으로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럼 인간 선언 하시죠. 이거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는 크리스찬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많고 미워할 사람이 많고 미워할 지도자가 많지만 그래도 더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생각을 연구하는 것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할 일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야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냐고 저한테 말하던데 저는 왜 웃음이 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선이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전쟁하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야 돼요. 전쟁하는 교회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새누리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새 노래 교회를 축복합니다.